뺨을 문질렀다. 따뜻한 손길. 서류는 다시 책상 서랍에 넣고 닫았다. 뭐지? 일단 돌아가자. 어항이지 이제 봐야 되는 게. 묘하다. 어항에 가까이 다가갔다. 작지 않은 크기에 아름답게 꾸며진 어항에 열대어 세 마리가 배를 뒤집어까고 물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한 마리는 물어뜯기기라도 한 듯 지느러미와 몸통이 엉망이었다. 저 물고기가 죽은 후 어항물이 오염이 되어 다른 물고기들도 죽은 것 같다. 괜찮아? 속이 안 좋아. 마리에게 치우라고 말해야겠다. 다 봤네요. 다음에 서재 받고 계단? 응? 문? 계단으로 다시 올라가려다가 스쳐 지나갈 뻔한 문을 발견했다. 계단 도중에? 이런데 문이 있네? 안 여는 게 좋아. 뭔데? 손잡이를 돌렸지만 위의 방들과 마찬가지로 덜컹거리는 소리만 나고 열리지 않았다. 잠긴 것 같다. 응접실에 있던 마리가 나를 보더니 서둘러 다가왔다. 여긴 안 돼요! 어? 무슨 방인데? 방이 아니라 그... 방이 아니라? 아무튼 안 돼요! 열쇠를 잃어버려서 못 열어요! 마리의 눈동자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정신없이 움직였다. 방이 아니라? 혹시 어디가 아픈 걸까? 마리의 얼굴을 가만 보다가 이마에 손을 집었다. 다행히 열은 없는 것 같았다. 부인이? 아프면 쉬어. 마리에게 손을 떼어내고 다른 곳으로 향했다. 방이 아니면 뭐지? 창고도 방이잖아. 일단 다 봤네요, 한번. 아니, 근데 아도니스 진짜 어디 갔어? 1층을 거의 다 둘러봤을 때쯤 마리가 식사 시간이라며 조심스럽게 불렀다. 식당 의자에 앉으며 떠오르지 않는 기억들과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쏟아지는 기억들에 대해 생각했다. 얼마 돌아다닌 것 같지도 않았는데 지쳐버렸다. 대체 왜 나는 내 기억을 잃어버린 걸까? 후유증이라면 분명 아팠다는 건데 별로 아프지 않다. 나는 몇 살이지? 빈 곳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음에도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게 원래 병이 있는데 아프지 않은 게 원래 가장 위험한 거긴 한데. 얼마 안 있어 다니엘이 음식을 내왔다. 시금치 치즈크림 파스타였다. 녹색의 면을 포크에 돌돌 말아 입에 집어넣었다. 다니엘, 사람은 진짜 이상한 것 같은데 실력은 있나 봐. 맛있어? 어, 맛있어. 테디에게 한 말대로 맛이 있다 보니 분명 한 입만 먹으려고 했는데 어느새 절반을 비웠다. 포크를 내려놓았다. 아니, 절반만 비우고 포크를 내려놓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맛있었는데 심지어? 그럴 수가, 나에겐 있을 수가 없어. 중앙홀로 나왔다.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하나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테디가 외쳤다. 아도니스의 발소리가 들려! 어? 테디의 말이 끝나자마자 현관문이 열리며 아도니스가 들어왔다. 세상에, 진짜 아도니스잖아. 안녕, 안젤리나. 테디도 안녕. 좋은데 나와 있는 거야? 뭐 하고 있었어? 이거 파스타는 맛있는데 나왔으면 아무리 면이 많더라도 싹싹 긁어먹는 거 국룰 아니었어?
아도니스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빠르게 걸어오며 말을 걸었다. 저 예쁘고 잘생긴 친구가 나를 정말 좋아한다는 사실에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다. 아도니스가 진짜 잘생기긴 했나봐. 나는 아직 그를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데. 부부였다면서 한쪽이 이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잃는다면 남는 사람은 얼마나 슬플까. 그치? 함께했던 시간과 기억과 추억들이 그에겐 생생하게 남아있을 텐데. 미안함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기만 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텐데. 어디 갔다 온 거야, 아도니스? 네 기억을 돌아올 방법을 찾다 보니 어느새 이 시간이 되었네. 혹시 기다린 거야? 그야 당연하지. 난 여기서 아는 게 너밖에 없는걸. 그는 눈을 크게 뜨더니 슬며시 웃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우리가 어떻게 사귀었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든지 물어봐. 다 알려줄게. 우리는 내가 일어났던 방으로 다시 들어왔다. 테디를 베개에 앉힌 후 난 침대 위에 앉고 아도니스는 의자를 끌고와 마주 앉았다. 나는 지금 24살. 학교를 졸업하고 연애를 시작했고 우리가 결혼한 지는 1년 11개월이었다. 아, 곧 있으면 딱 2년 되는 시기였구나. 아이는 아직 없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 서로를 사랑했다. 이곳은 우리의 별장으로 요양을 할 겸 휴식을 취하러 왔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다. 그럼 난 어디가 아팠던 거야? 기억까지 잃을 정도로 그렇게 큰 병이었어? 넌 날이 갈수록 약해졌어. 열이 나지 않는 날은 기침을 심하게 했고 기침이 멎은 날은 음식을 넘기지 못했어. 무슨 병인지 의사들도 알아내지 못했기에 사람 없이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면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쓰러지고 일어나지 않았어. 오랫동안 눈을 깜빡거리고 손을 만지작거렸다. 쓰러질 정도였다고? 난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렇지 않게 했네. 기억을 잃었잖아. 그렇긴 하지만 하나도 안 아픈 걸. 그의 표정이 어둡게 가라앉는 게 보였다. 나 진짜로 괜찮대도. 아도니스의 앞에 손을 휘저어 날 바라보게 했다. 하지만 정말 눈이 마주치자 숨이 턱 막혔다. 계단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너를 발견했어. 네가 일어나지 않는 동안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네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땐 내 숨도 멎는 것 같았어. 네가 내 곁에 없는 것만큼 나에게 끔찍한 걸 없어. 아도니스는 끝내 눈가에 눈물을 머금으며 흐느꼈다. 안젤리나, 다신 날 떠나지 말아줘.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테니까. 네 잘못이 아니야. 나 어디 안 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 아니 근데요, 그렇게 아팠는데 기억을 잃고 나서 지금 싹 낫댔잖아. 그럼 이건 정신적인 게 원인이거든요?
정신적인 병도 충분히 사람을 죽일 만한 병이 될 수 있거든. 약하게 할 만한.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 잠깐, 난 아도니스를 믿고 싶은데, 이게, 아. 뭔가 자꾸 걸려, 여러 가지로. 기억을 잃었으면 어때? 네가 다 이야기해주면 되는걸. 그렇지? 안젤리나. 아, 죄송합니다. 아. 언제나 어른스럽게만 보였던 아도니스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보다도 연약해 보였다. 섬세하고 예민한 유리조각 같은 아도니스. 나를 사랑하는 아도니스. 어서 그를 사랑했던 기억을 찾았으면 좋겠다. 함께했던 시간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 잠깐, 아까 재채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죄송해요. 아,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 코가 간질간질해가지고. 미안.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코가 너무 간지러웠어요. 아니, 진짜 아니지. 나 이미 너희 주식을 샀다고. 아, 나도 아까 기억 되찾는 거 보면서 주식 이미 나도 주섬주섬 해가지고 집어넣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내 주식을 뺏어가려고 그러네? 왜 이러지? 아이, 재채기가 귀여운 건 뭐야. 아, 그니까요. 지금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아도니스 쪽에서부터 어긋난 건지, 아니면 안젤리나 쪽에서 어긋난 건지, 이것도 지금 모르잖아. 그 후에도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다. 이번에는 나에겐 바로 어제 같은 일. 아도니스와 내가 학교에 다닐 때의 일들이 그와 내 입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려나왔다. 친구들, 재미없었던 교수님의 수업, 함께 과제를 한다면서 떠들기만 하고 밤을 새웠던 새벽, 맛있게 먹었던 디저트, 치즈케이크, 블루베리 케이크, 마카롱, 브라우니, 슈. 우리 너무 먹기만 했던 거 아니야? 네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꼭 챙겨서 그렇지. 우리는 언제 마주앉고 울었는 듯 눈을 마주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도중에 1층 식당에 다시 내려가 저녁을 먹었다. 전체 요리로 생햄을 얹은 멜론이 나온 후 메인으로 꿩구이가 나왔다. 다니엘이 어딘가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우릴 봤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못마땅해 한더라. 저녁 식사 후 아도니스는 내게 몸의 회복이 덜 됐을 거야. 먼저 들어가 쉬는 게 좋겠어. 라며 날 방으로 들여보냈다. 왜 다른 방들이 열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혹시 거기에 있는 것들이 너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걸지도 몰라 조사하고 있었다며 끝나면 조만간 다시 열을 것이라고 대답을 들었다. 악영향을 끼친다. 아, 잠깐만. 그림이 있는 작은 방은 일어나고 계속 머물러 있던 곳이라 이제는 꽤 친숙하게 여겨졌다. 안젤리나, 빨리 자. 아도니스를 만난 후 내내 조용했던 테디가 다시 조잘조잘 떠들었다. 아, 테디였구나. 안젤리나, 빨리 자. 테디, 왜 아까까진 그렇게 조용했던 거야? 내가 언제 시끄럽게 그랬다 그래?
신경을 안 써줘서 토라졌나 보다. 토라졌어? 아잉 미안해. 혹시 삐졌어? 삐졌다고? 내가? 다른 사람이 대화하는 도중에 끼어드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조용했던 거잖아. 그걸 몰라? 세상에 우리 테디. 똑똑한 데다 착하기까지. 역시 예의 바른 곰형 대회에 나가면 당연히 네가 1등일 거야. 유치하게 잠이나 자. 라고 말하면서 은근 좋아할 듯. 나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으며 테디를 끌어안았다. 테디의 털은 아도니스의 머리색과 닮아 있었다. 까맣고 섬세하다. 자기랑 꼭 닮은 걸 선물해줬네. 인형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세상에 우리 테디! 예의 바른 곰형 대회 나가면 당연히 네가 1등일 거야! 우리 테디 짱! 우리 애 좀 봐요! 우리 애가 이렇게 착하고 똑똑해! 그 후로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잠에 들지 못하고 다시 눈을 떴다. 생각해보니 오늘 낮까지 잤었지. 잠이 오지 않을 만도 했다.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려보았다. 내가 아팠었다고. 건강을 빼면 시체라고 할 정도로 가벼운 감기도 잘 걸리지 않았던 내가. 상상이 잘 가지 않았다. 기억조차 잃을 정도면 내. 잠깐만. 뭔가가 이상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만났던 아도니스의 행동이. 그게 정신을 잃고 쓰러진 아내가 일어난 걸 봤을 때 처음으로 보일 반응이 맞나? 그리고 마리가 한 말이랑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다니엘의 반응도 걸리고. 아니지, 아니야. 괜한 의심하지 말자. 안 그래도 미안한데 의심까지 한다니. 정말로 괜한 의심이다. 아도니스는 날 사랑하고 있고 우린 결혼까지 한 사이인데. 아내이기 전에 친구로서도 가지지 말아야 할 태도이다. 테디를 껴안으며 다시 잠을 청했다. 걸리는 게 많다. 걸리는 게 많아. 근데 와중에 안젤리나가 너무 좋은 사람이다. 혼자서 이것저것 막 생각해보고 의심할 수 있는 건데 자기는 기억이 잃어버린 상태니까 만약에 이게 다 이제 아도니스가 자신을 위해 한 거라고 해도 근데 의심하면서도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아내이기 전에 내 기억 속의 친구에게도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독인 거잖아. 되게 좋은 사람이다.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소음이 겨우 잠든 나를 깨웠다. 아직 한밤중이었다. 무언가를 끌고 가는 소리일까? 아도니스인가? 아직 멍한 정신을 흔들어 깨우며 테디에게 속삭였다. 테디, 방금 들었어? 무슨 소리 말이야? 아, 무슨 소리 말이야? 나를 따라 소리를 낮춘 테디는 또랑또랑하게 말했다. 누가 밖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꿈이라도 꿨어? 피곤해서 그래. 다시 빨리 자기나 해. 그런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 잠깐만 보고 올게. 신경 쓰지 말라니까. 테디의 걱정을 뒤로하고 이불 밖으로 나와 문을 살짝 열었다.
누군가가 건너편 방의 문 앞에 다가가고 있었다. 거긴 잠겨있을 텐데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누군지 자세히 보려고 숨을 죽이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문에 귀를 댔다가 문을 열었고 그 안에 들어갔다. 순간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다니엘. 숨을 급하게 들이마시는 바람에 소리가 났다. 그저 사용인인 요리사 아니었어? 이 야밤에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저 방에 왜 들어간 거고? 아도니스, 이 사실을 알고 있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니엘은 방에서 나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몸이 떨렸다. 1층에 내려가는 그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문고리를 붙잡고 숨을 죽였다. 주위가 다시 완전히 고요해지고 나서야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다. 다니엘이 문 앞에 서 있었을 것 같아 밤새 몸을 뒤척였다. 근데 알고 보니 저기 그냥 창고면 어떡해? 이게 내일 아침을 위한 그냥 이렇게 재료 준비하고 손질하고 있을 때, 아 그러고 보니까 이 향신료가 좀 떨어졌는데 보충해야겠다 이러고 그냥 톡톡톡톡 가가지고 그냥 향신료 좀 들고 온 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식료품 창고, 보통 향신료 같은 거는 서늘한 창고에 보관해 놓거든요. 실제로도 이게 습하지 않고 서늘한 곳에 놔야 되니까 향신료 같은 건 특히나. 그런데면 충분히 잠가뒀다가 내일 아침을 위해 새벽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갔다 올 만한데. 귀를 댈 이유가 쥐를 확인해 본 거 아닐까? 그러고 보니 요즘 쥐가 나오는 것 같던데 설마 이러고 이게 문 열면은 도망가니까 일단 먼저 들어본 거 아닐까? 쥐가 있나 이러면서 그런 약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만 생각이 자꾸 치우쳐져 있으니까 뭔가 다른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려고. 위생을 철저히 하는 다니엘 아저씨. 여러분, 드디어 두 번째 날이 되었어요.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이 느껴졌다. 누구야? 낮은 웃음소리. 그가 내 뺨을 감쌌다. 안젤리나, 아침이야. 눈을 슬그머니 뜨니 아도니스의 웃는 얼굴이 보였다. 아침 햇살이 방을 풍족하게 채우고 있었다. 기억을 잃은 후에 맞이하는 두 번째 아침이었다. 이틀째. 이게 어떻게 목차가 갈리지? 아, 이렇게 갈리는구나. 두 번째 아침. 아, 근데 이거 뭔가 그 내 회상에서 나를 깨웠을 때랑 겹쳐지지 않아요? 뭔가 겹쳐서 생각하게 되지 않아?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 이걸 자꾸 내 머릿속에서 이게 비교해보고 되새기고 그렇게 된다 자꾸. 와우. 야, 안젤리나가 이쁘다고 말한 이유가 있었네. 안젤리나의 마음을 알겠다. 야, 이거 안젤리나의 마음을 알겠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안젤리나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네. 확실히 예쁘네. 오늘 아침 식사 메뉴는 베이컨 토마토 오믈렛이었다. 맞은편에 앉은 아도니스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괜히 어색함에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아도니스의 외모는 아침부터 빛을 발하는 것 같았다. 이게 안젤리나가 자꾸 그 외모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왜 아까부터 아도니스 얘기할 때마다 안젤리나가 자꾸 잊을만 하면 외모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쁘다,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 것 같아. 안젤리나의 마음도 이해가 간다. 야, 이 그리고 뭔가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 게임이 유명해져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게 퍼지면은 아도니스 엄청 인기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나 뭔가 뭔가 이 뭔가 그 엄청 인기 많을 상이야. 어, 최애로서 자리 잡을 상이야. 뭔가 얼굴 상이. 나의 개인적인, 내 개인적인 의견. 어, 이거는 이런 말에서 미안하지만 네, 미모가 개연성이라던데 사귄 과정이고 뭐고 그냥 결혼할 만했네. 그거잖아. 그 로미오 앤드 줄리엣 같은 거잖아. 미모가 개연성이다. 어, 타이타닉 같은 거. 어, 그냥 아, 그 미모면 인정.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아, 맞아. 엔딩 따라도 파벌 갈릴 것 같다. 야, 이거 이 게임 여러 가지 의미로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반응을 보고 싶어. 어. 저 정도 남자의 달달함까지 겸비했다? 당장 무릎 꿇고 나와서 나랑 결혼해줄래? 시전해요. 저쪽이 고백할 때까지 못 기다려! 넌 나랑 가야 돼! 아, 웃겨. 오늘 아침 식사 메뉴는 베이컨 토마토 오믈렛이었다. 맞은편에 앉은 아도니스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괜히 어색함에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아도니스의 외모는 아침부터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아도니스가 저렇게 잘생겼던가? 물론 처음부터 예쁘다고는 생각했지만 외모가 개연성 시전되는 거야? 어, 그런데 아도니스, 너 왼손잡이였던가? 어? 어, 몰랐어? 아도니스는 왼손에 스푼을 들고 있었다. 몰랐다기보단 인식을 안 하고 있었달까. 아도니스는 어깨를 으스겼다. 그럴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쩐지 미안해 눈을 굴렸다. 화제를 돌려야겠다. 가령 어젯밤에 다니엘이라든가. 그러고 보니 다니엘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 굉장히 꺼림직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저택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마음이 아프다. 역시 안젤리나 맛있는 거에 약한 사람이었어. 뭔가 아까부터 여러 가지 얘기 들으면서 뭔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하긴 했는데 어, 우리 안젤리나 나와의 동료야. 맛있는 거에 약해. 기억을 잃기 전 나는 그 이유를 알고 다니엘을 이 집에 두었을지도 모른다. 아도니스가 가만히 있는 것도 같은 이유겠지. 천천히 기억을 찾고 있으니 곧 떠오를지도. 오늘도 밖에 나가봐야 될 것 같아. 식사를 마치고 다니엘이 내온 커피를 한 모금 마셨을 때 아도니스가 말을 꺼내왔다. 왜? 네 기억을 어떻게 찾을지 방법을 찾은 것 같아서. 눈이 아직 안 녹았는데 나중에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 기억은 하루라도 빨리 네 기억이 돌아왔으면 좋겠어.
걱정하는 건 알지만 나가봐야 돼. 진한 커피 향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그래. 알았어.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의 난 빨리 원래대로 돌려야 하는 상태인 거야? 지금의 안젤리나에겐 조금 뭔가 속상하다고 해야 되나? 아쉽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겠다. 섭섭하겠다. 그게 맞겠다. 좀 섭섭하겠다 이거는. 지금의 나도 안젤리나인데 지금의 나는 뭔가 안젤리나가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조심히 다녀와.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여 커피 한 잔을 내려다보았다. 아도니스는 내 여느 바람직한 남편처럼 다정하게 말했다. 기다리고 있어. 금방 올게. 아도니스는 날 한 번 껴안고 문 밖을 나섰다. 잠깐 열었다 닫은 문 사이로 찬 기운이 들어와 몸이 부르르 떨었다. 추워. 왜 추운데 밖에 나가겠다는 거야? 감기 걸려도 난 몰라. 속으로 투덜거리며 이제 뭘 해야 할지 가만히 생각해보았다. 방에서 꺼내온 테디를 껴안았다. 테디, 나의 테디, 이제 뭘 하면 좋을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어제처럼 돌아다니던지. 너 틱틱거리면서 대답은 해준다. 아이 참. 이런 이런 매력 덩어리 같으니라고. 아이 참. 아, 그래, 그게 좋겠다. 이런 예쁜 곰 같으니라고. 테디가 없었으면 훨씬 더 외로웠을 거. 이런 예쁜 곰 같으니라고. 테디가 없었으면 훨씬 더 외로웠을 거야. 작은 영을 꽉 껴안고는 다시 저택 탐색에 나섰다. 저택을 돌아다니다 보면 떠오르는 기억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거고 사랑하는 감정도 살아날 거고 아도니스가 눈밭을 헤치고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럼 혼자 있지 않아도 되겠지. 어디 가볼까요? 손님 방 아니면 침실? 저 침실이 내가 일어났던 그 침실인가? 그럼 침실에는 꽤 오래 있긴 했는데. 어디를 가야지 좀 기억을 되찾을 만한 곳으로 갈 수 있으려나? 저기 갈래! 나도 테디 볼래! 테디가 너무 귀엽긴 해, 진짜. 손님 방, 침실. 손님 방? 손님 방. 침실? 손님 방, 침실. 오케이, 손님 방 한번 가볼게요, 그럼. 문 열리나? 닫혔을지 모르지만 네, 문고리를 한번 돌려보았다. 역시 열리지 않았다. 어쩔 수 없지 하고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던 그때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어? 귀를 문에 붙이자 누군가의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방을 청소. 깜짝아. 방을 청소하고 있는 듯했다. 말인가? 조금 더 기다리면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지만 좀처럼 나오지 않아 다른 방으로 몸을 돌렸다. 아, 결국 못 가네. 어? 지난 밤 다니엘이 열었던 방의 문을 돌렸다. 걸리는 것 하나 없이 부드럽게 문이 열렸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킹사이즈의 침대가 눈에 들어왔다. 침실인 것 같다. 아도니스와 이 방을 함께 썼을까? 근데 이상한 건요. 아무리 지금
안젤리나가 아프고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고 해도 남편이었으면 오히려 더 곁에 있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에 오히려 더 옆에 있어주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지 않나? 한마디로 이 방에서 보통 같이 지내지 않나? 그리고 다니엘 씨는 여기 왜 들어온 거지? 여기 창고가 아니네? 얼굴에 열이 올랐다. 부부니까 당연한 일이겠지만 상상이 잘 가지 않는다. 그야 당연하잖아. 친구였는걸. 아, 그야 당연하잖아. 친구였는걸. 혼자 중얼거리자 테디가 날 이상하게 보는 것 같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방이 좋네. 방은 평범했다. 아, 의사의 조언이... 아,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그럴 수도 있겠다. 가볍게 고개를 돌려 방을 둘러보았다. 벽, 축은기, 나간다. 벽 보죠? 벽? 와, 문이 되게 이쁘다. 벽이 텅 비어있었다. 내가 있던 방에 그림이 잔뜩 걸려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이게 벽지야, 그러면? 이쁘다, 벽지. 다음에 축음기. 오, 축음기다. 방 한쪽에 축음기가 놓여져 있다. 태엽을 감고 바늘을 레코드판 위에 올려놓았다. 음악 소리가 방 안에 차올랐다. 그와 동시에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어? 음악이 흐르는 침실. 나는 내 따스한 품에 안겨 춤을 췄다. 아, 이 따스한이랑 서늘한이 자꾸 비교가 된다, 나는. 아, 근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춤추고 있는 안젤리나? 안젤리나 너무 이뻐. 마음 가는 대로 발을 움직였다. 그리 넓지 않은 방은 둘만의 무도회장이 되었다. 나는 아는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턴. 휘청이는 나를 붙잡은 손이 뜨거웠다. 그와 눈을 마주치는 나 역시. 고마워요. 고맙긴요. 장난스러운 말소리에 섞인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들려왔다. 내 심장소리인지 그의 심장소리인지 그 누구도 모를 일이었다. 잔잔한 조명과 하늘거리는 드레스 자락. 나는 그의 입가에 같은 온도의 미소가 나와 그의 입가에 같은 온도의 미소가 걸렸다. 너무 행복해 보여. 이 회상 조각 하나하나가 다 너무 행복해 보여, 정말. 안젤리나, 멍하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음악 끝났어. 방금 기억이... 기억이? 볼이 화끈거렸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고 있는 것 같다. 너는 왜 말을 하다 마냐? 라고 테디가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끝까지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이야기라는 건 알지만 아도니스가 오면 춤을 춰보자고 할까? 아니야 갑자기 춤은 무슨 그렇게 잘 추지도 못하잖아. 아도니스가 말릴 거야. 그치 테디? 혼자 중얼거리며 방 밖으로 빠져나왔다. 테디는 쟤 혼자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을 것 같다.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 침실은 다음에 보자. 테디 분명히 그런 눈으로 쳐다볼 거야. 혼자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쟨? 약간 이런 얼굴로. 침실을 나오자 분명 잠겨져 있던 방의 문이 조금 열려있는 게 보였다. 청소가 끝난 걸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다.
균님, 뭔가 지문이 추가되었어요. 어? 추가되었다고요? 아닐걸요? 나는 몰라. 무슨 말이야? 사람의 흔적이 과하게 없는 단정한 느낌의 방이었다. 침대보나 작은 식탁의 침대보나 작은 식탁의 테이블보는 물론이고 심지어 의자도 없었다. 아, 정말 눈에 보이는 이게 다야? 엄청 휑하네. 누가 쓰는 방지? 손님 방인가? 청소하면서 다 치웠나 봐. 두리번거리며 소파에 앉았다. 폭신하게 내려왔는데 따끔하고. 아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 어? 유리 조각? 손바닥에 작은 유리 조각이 박혀 있었다. 그 사이로 빨갛게 방울진 피가 새어나왔다. 말인가? 말이다. 피나... 피라고? 갑자기? 유리 조각이 여기 있었나 봐. 아우, 아파. 보기만 해도 아프다. 어? 소파에서 일어나 몸을 숙여 살펴보니 작은 유리 조각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순간 한 장면이 번뜩 머리를 스쳤다. 활선을 그리며 와인병이 휘둘러졌다. 눈먼 병에 종착지는 어떤 남자의 머리였다. 산산이 깨지는 병, 쏟아지고 있는 붉은 와인, 그보다 더 붉은 피, 반짝이는 유리조각들이 사방으로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남자가 넘어진다. 이게 뭐야? 뭐가? 왜 이런 기억이? 안젤리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영화라도 본 건가 봐.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잊자, 잊어. 이런 무서운 장면, 내가 실제로 봤을 리가 없다.